광대하게 하는 게 몰랐어요. 저는 작년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낮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다른 거는 다 그런 것 같은데. 하는 데가 쳐다보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카피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PC방 아니면은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여기는 아주 학교 근처나 동네에 보면 카피하고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좀 종종 PC방 볼 수 있는데요. 와, PC방 되게 신기하네요. 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엄청나게 많네요. 꽃이 엄청나네요. 이렇게 꽃 많은데 한 뭉탱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보네요. 와, 진짜 날라시 뭐 야채나 꽃이나 이런 게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파는 바나나인데 아, 진짜 싱싱해 보여요. 아, 진짜 멋있어요. 아, 예, 지도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쪽으로 보다 보면서 보러 갈 때 라인을 못 봤어요. 아, 예. 좋습니다. 자, 돌아다니 되게 조심해서 타고 이렇게 많아요. 그나저나 좀 많네요. 좀 두 배 정도 비싸게 빌리긴 했는데 여기 되게 안전한 것 같고 또 오토바이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빌리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너무 귀여워요. 학생들이 걔들도 되게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달랏에 있는데 달랏이 산으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즐커피 한잔 먹으러 가는데요. 위즐커피가 1kg에 제가 알기로는 3,000불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지금 오면서 찍지를 못하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오니까 너무 안 좋아요. 시켰는데 다 1,000원이네요. 1,000원이고 다 1,000원이고 어떤 것 뽑을지 모르겠는데 커피가 1,000원이네요. 사람들 몰랐네. 제 커피 농장 같은데 저쪽이? 근데 재밌는 게 커피 농장 무슨 커피인지가 없어요. 뭐 베트남 커피 뭐 이렇게만 나와있고 특별한 게 없고 들어왔는데 못 본 곳이 있어요.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긴 더 좋네요. 와,
여기서 마셨어요. 지금 제일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 하와이 코너에 커피 BTS도 있네. 약간 막 그런 생각도 나요. 드디어 이제 코끼리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다시 한번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네, 가보시면 좀 굉장히 좀 멋있게 돼 있어요. 멋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장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곳이라 꼭 한번 다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네, 오늘 오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달라스 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곳 중 하나가 여기예요. 근데 뽑자면 그날은 정말 날씨도 너무 더웠었는데 아 진짜 정말 아름답거든요. 인상도 얼마나 젊고 멋있는데 정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